네, 관련 이야기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어제 하루 110명이 늘었습니다. 추이로만 보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신현영 교수님, 이뭐 전체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보니까 경부 확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서울과 세종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대구 경북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고 검사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안 나온다면 거기서는 계속 이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발생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서울의 구로 콜센터 사건, 그리고 세종시에서 지금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줌바댄스 수강생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차례의 그런 발생 사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대책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좀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어제 하루 110명 추가됐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동안 완치자가 177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치자가 이 확진자 수를 처음으로 넘었다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의미 부여 가능할까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지난달부터 이게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완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료 자원의 이용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입원하는 환자 또는 격리 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들보다 퇴원하는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 자원의 이용에서 조금 더 선순환의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즉 확진자와 이런 퇴원자들의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행이네요. 네, 완치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에서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신도림동 콜센터일 텐데요. 지금까지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역 감염이 나타나는 우려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한 층에서 쏟아졌고, 이들이 확진되는 시간까지의 시차가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생활의 동선들이 노출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밀접 접촉을 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대중시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확산세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좀 의문점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 실제 뭐 주말에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든지, 다른 지역에 또 녹즙을 배달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른 지역에, 구로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 좀 추가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콜센터 직원들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목동이나 여의도 같은 데서 또 근무를 하셨고, 이런 근무 형태들이 여러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던 것만큼 이런 생활에서의 노출이 더 많았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또 이제 2차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나왔는데,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에서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예배를 보는 교회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콜센터 직원 확진자가 예배를 보면서 교인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발현 시간과 확진 시간에 그런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노출이 됐을 텐데, 이럴수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최대한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는 서로 국민 간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아무튼 이 신도림동 콜센터가 서울 집단 감염에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문제가 이 콜센터가 있는 11층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집단 감염은 똑같은 집단 감염이라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한테 느끼는 충격은 신도림 콜센터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뭐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예를 들면 요양병원, 네. 일종의 특정 시설이거든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밖으로 많이 다니는 걸 아니까, 물론 간병인들은 밖으로 다니시지만, 네. 그 안에서 이제 도는 건데, 지금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숙식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이분들이 거기다가 또 신도림역 주변에만 몰려 사시는 게 아니라 수도권 근방으로 출퇴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외부로 많이 전파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의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공포심, 큰일 났네. 나 얼마 전에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갈아탔는데 네. 걸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시민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 신도림 콜센터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도림동 콜센터 이 부근이 바로 대중교통을 통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텐데요. 신 교수님, 예. 방역당국은 뭐 대중교통을 통한 위험성 적다, 과도하게 불안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노출되고 확진이 되려면은 네. 비말로 침이 튀거나 아니면 이 비말이 묻은 손이 다른 사람이 손에 전파해서 그분의 호흡기 점막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같이 머물렀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거나 잠시 있었다라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네네. 또 이용 시에 이런 마스크를 하거나 더더욱이 손 씻기를 더 했다면은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 당국이 이야기한 건데요. 예예. 우리가 보통은 기준을 하는 게 2m 그리고 15분 동안 그 내에서 접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15분 2m 그 기준에 부합하는 많은 노출자들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 접촉이 됐느냐 아니면 손으로 매개한 접촉이 됐느냐 그 가능성은 내가 어떻게 예방을 잘 지침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2m에 15분이면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택시 기사님과 승객이 같이 있는 건데 지하철 버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인위생 신경 써야겠네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더 폐쇄된 공간일 수 있고요. 환기가 예. 잘 안 되고 있었다면 이 거리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택시 기사님들도 더 환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예. 만약에 확진자 같아서 기침을 해서 그것이 기사님한테 옮겼거나 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예, 예. 아니면은 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으로 접촉이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이런 손 씻기 마스크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을 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외 유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긴장해가지고 우리 국내 전파를 막는 것이 기본이고 또 뭐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도 해외 유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될까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실제로 부산에서 해외 유입 첫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가 이탈리아에서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페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언제 이 코로나19에 걸릴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누구한테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거 매우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24세 남성이었고요. 유럽여행 한 달간 하셨는데 9일 출국하셨고요. 이탈리아에 머물고 스페인에서 머물었는데 3월 4일날 입국하면서 증상은 9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스페인이 거기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건데 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런 접촉이나 아니면 활동에 매우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인복 교수님, 그럼 이런 팬데믹 상황 정부가 좀 어떤 대책 좀 세워야 될까요?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은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예.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게 두 개 대륙 이상의 사람 간의 간염이 있을 경우에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정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도 모두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오늘 뭐 사드카드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막는 나라가
전 세계 50개국 정도가 있답니다. 전면적으로 출입이 금지하는데. 전면 금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지금 우한 지역에서 오는 거 말고는 일체 그런 건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5개국 정도에서는 이제 뭐 들어올 때 이제 주요 사찰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늘려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게 터지면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잠복기 안전기로 들어간다 해서 막고 있긴 하, 저기 좀 줄여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해외에서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면 예예. 우리도 확산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선제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서 좀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단지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네. 노력도 같이 하면서 사전에 그쪽 나라들이 좀 이렇게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런 외교적 노력과 방제적 노력 동시에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의 외교적 통상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예. 좀 국민들이 좀 발빠르게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외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귀국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 5개국을 추가적으로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 포함을 시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검사하는 속도도 빠르고 대대 검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확진자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이 지금 나온 확진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확진받지 않았다.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나 저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 진단검사가 빠르게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더라도 정말 이 1,000명 말고 또 없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내보다 훨씬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마 그 잠재적 감염자가 많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저 유럽 몇 개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이거를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팬데믹 선언이 됐어요. 좀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매를 빨리 맞은 겁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의료의 접근성이 높고 미리 메르스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방역 대응이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도 대응이 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지역사회 확산이 되는 경우에 지금 이탈리아도 걷잡을 수 없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고 이제 더 다른 나라 간 이렇게 유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 올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3반기면 좀 안정세를 취하고 네. 오히려 좀 해외 유입만 주의하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